기호의 플럭 시작! 안녕하세요 여러분, 기호입니다. 네, 오랜만에 플럭을 찍게 됐는데요.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오랜만에 플럭을 찍으니까 뭐 일단 활동 이제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. 이거 나올 때 아마 끝났을 거예요 이제. 근데 되게 뭔가 되게 오래 준비했는데 뭔가 활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되게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번 활동이 빨리 지나간 만큼, 그리고 그렇게 오래 준비한 만큼 뭔가 제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. 뭔가 보면서 이제 매번 이제 컴백할 때마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마음이 컸었는데, 뭔가 이번에는 그 제가 원하는 제 모습보다는 좀 덜 난 것 같아서 살짝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큰 것 같은데, 근데 일단 이번 활동은 최선을 다하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그리고 다음 활동에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Do It Like This라는 노래가 저희 여섯 명 다 저는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이고, 그리고 진짜 빠르게 빠르게 피스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서 그만큼 무대 쓰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그냥 오랜만에 무대 쓰니까 재밌잖아요. 저희도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보다는 대면 팬사도 이제 더 자주도 하게 됐고, 그리고 영통이든 뭐든 이제 PC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되게 오랜만에 뵌 PC 분들도 다시 만나고,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,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활동 전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걸 못 해가지고 사실 되게 그리웠거든요. 근데 드디어 다시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활동에 좀 뭐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저희 사실 그 뭐 안무 영상이든 아니면 이번에 주간 아이돌도 출연하게 됐고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됐는데요. 되게 재미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전 사실 주간 아이돌 이제 연습생 때부터 이제 워낙 이제 대선배님들부터 이제 계속 출연하셨는데, 이제 저희도 이제 언제 출연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출연할 수 있어서 가지고 너무 기대됐고, 그리고 뭔가 설렜던 것 같아요. 뭔가 주간 아이돌 나간다고?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. 계속 봐왔던 프로그램이라서.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판단하기 좀 그러니까 PC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지켜봐주세요. 한번 봐주세요. 제가 반응 보겠습니다.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앨범은 이제 전원 처음부터 끝까지 안무가 다 있는데요. 이제 슬슬 안무 영상들 하나씩 하나씩 풀게 될 건데,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사실 미국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안무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,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PC 여러분들께 이제 완성된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이제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. 그래서 안무 영상들도 열심히 잘 봐주시고, 그리고 다음에 어디서 또 그 안무들 무대든 어디든 볼 수 있으니까 기대 꼭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피스. 기어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막 말이 좀 많아요. 그죠 여러분? 근데 뭐 하도 뭔가 활동에 뭔가 벅차게 하는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말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.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막 계속 막 말하고 싶은가 봐요. 아무튼 오늘 제 플럭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 다음에 또 만나요. Love you. Bye bye.